캠프의 게임 이야기. 진수성찬으로 가득 찬 화려한 식탁, 무더운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마력 수영장, 주인공도 악당도 함께 즐기는 신나는 댄스 스테이지, 대마법사 메디브가 주최한 아제로스 최대 파티. 그렇습니다, 지난 29일 공개된 하스스톤의 네 번째 모험 모드, 한여름밤의 가라장. 이번 공개된 시네마틱 트레일러에선 다양한 워크래프트 속 캐릭터들이 등장해 파티를 즐기는 밝고 호쾌한 분위기를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은 혹시 이 파티가 열리는 카라잔이라는 탑이 사실 워크래프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카라잔에 얽힌 역사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구현된 카라잔의 모습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잠시 파티 분위기는 잊고 워크래프트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오크의 침략이 일어나기 수십 년 전, 악마들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임무를 지닌 티리스팔의 수호자였던 에이그이는 온 우주의 행성을 파괴하는 불타는 군단의 수장 살게라스가 아제로스에 강림했음을 알게 됩니다.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에이그이는 살게라스를 쓰러뜨리게 되지만 사실 이는 수호자의 몸에 숨어들기 위한 살게라스의 계략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에이그이는 니엘라스 아란이라는 마법사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낳게 되지만 살게라스의 사악한 혼은 에이그인에게서 그 아이에게로 옮겨지고 맙니다. 그 아이가 바로 아제로스의 강력한 예언자 메디브였죠. 부모에게서 강력한 마력을 물려받은 메디브였으나 사악한 살게라스의 혼은 그를 점점 지배하기 시작했고 결국 메디브는 14살에 마력이 폭주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었고 수십 년을 혼수 상태에 빠진 채 지내게 됩니다. 메디브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완전히 살게라스에 지배당하는 상태였고 타락한 메디브는 아버지가 연구소로 쓰던 카라잔을 지배하게 됩니다. 탑 안에서 메디브는 온갖 흑마술 실험에 몰두하게 되었고 결국 오크들이 아제로스로 몰려올 수 있도록 굴단을 도와 어둠의 문까지 만들게 되었죠. 결국 이 모든 진실은 그의 제자였던 카드가에 의해 발각되었고 메디브는 결국 자신의 제자인 카드가와 친구였던 안두인 로서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살게라스의 지배에서 벗어난 채 워크래프트3에서 예언자로서 부활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카라잔은 메디브의 사악한 흑마술의 잔재가 남아 온갖 망령과 악마로 들끓는 죽은 땅이 되어버렸죠. 울창한 숲에서 지금은 생명이라곤 사라진 페어의 땅 저승바람 고개에 있는 카라잔은 한때 와우 유저들에게 아제로스의 가장 섬뜩한 곳으로 유명했는데요. 폐허가 되어 망령들이 돌아다니고 목매달은 시체가 걸려있는 마을뿐만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이 온갖 시체와 해골이 즐비한 카라잔 지하는 여러가지 공포스러운 루머를 양산하며 와우저들에게 이색적인 공포감을 선사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렇게 으스스한 카라잔 주변 마을을 지나 본격적으로 공격대 던전인 카라잔에 들어서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의 지역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선 카라잔의 하층부는 한때 사치스러운 귀족들이 사용했던 성으로서 귀족들이 만찬을 즐기던 식당이나 여러 공연이 열렸었던 오페라 극장 등을 만나게 되며 카라잔의 상층부는 메디브와 그의 아버지가 썼던 연구소로 이루어져 도서관 혹은 박물관과 같은 느낌을 선사하는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바깥과 마찬가지로 이미 죽은 귀족의 망령 혹은 악마들로 가득해 마치 귀신의 집에 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마구간에선 에마 천둥이를 공격하면 등장하는 보스 사냥꾼 어튜맨을 만날 수 있고 한때 메디브를 섬겼으나 언데드가 되어버린 집사 모로스는 4명의 언데드 손님들과 함께 플레이어를 맞이합니다. 그 외 거대한 거인 석상의 모습을 한 고결의 여신, 메디브에게 패배해 괴상하게 변해버린 드래곤 파멸의 어둠, 박물관을 지키는 전시관리인 메디브의 아버지 아란의 망령, 그리고 카라잔의 최종 보스 악마 말체자르를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카라잔 공격대의 가장 큰 백미는 바로 오페라와 체스 대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카라잔의 오페라 공연장에서 동화 빨간 모자를 패러디한 커다란 나쁜 늑대, 로미오와 줄리엣을 패러디한 로밀로와 줄리엔, 혹은 오즈의 마법사 연극이 펼쳐지는 오페라 공연장 위에서
랜덤으로 등장하는 보스 몬스터와 싸우게 됩니다. 이 보스전에 대한 이야기는 히오스에 등장한 메디브의 대사에서도 언급되죠. 카라잔 내부에는 특별히 만든 극장이 있었지. 극단에서는 매주 날 위해 세 개의 작품 중 하나를 골라 공연을 했고, 또한 위층에선 카라잔을 맴도는 메디브의 환영과 함께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1차 대전쟁 모습을 구현한 신비로운 체스 대결을 벌이는데요. 일반적인 룰의 체스와 달리 공격대의 플레이어들은 체스말들을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말마다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활용해 상대의 모든 말을 쓰러뜨려야 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보스전이 구현되어 있죠. 이렇듯 카라잔에는 기존의 공격대 던전에서 보지 못한 신선한 두 보스전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이미 이전 모험 모드인 탐험가 연맹에서 탈출 미션이라는 독특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것처럼 만약 이 두 보스전이 모험 모드에 적용된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게임이 진행될지 매우 기대가 되네요. 네, 이렇게 워크래프트 속 카라잔에 숨겨진 이야기와 와우에서 구현된 카라잔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귀신의 집 분위기를 풍기는 카라잔이 아제로스 최고의 파티장으로 변하다니, 야, 정말 하스스톤 제작팀 센스는 인정해줘야겠습니다. 오는 8월 12일 마침내 공개될 하스스톤의 새로운 모험 모드 한여름밤의 카라잔, 워크래프트 속에서 유독 고생마했던 메디브, 그리고 요즘 따라 유달리 고달픈 삶에 지친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다 잊고 신나는 파티가 열리는 카라잔에서 만나요.